혼자 살기 가격이 어느 정도? 최소 비용도. 안녕하세요. 혹시 재택근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재택근무 저 너무 좋아요. 호텔과 재택근무에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저 뭔지 알아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오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재택근무를 말하는 거예요. 번화가의 호텔이요? 5성급 호텔에서 묵는 게 네. 펜트하우스 러벌링? 보셨구나! 러벌링처럼? 네, 호텔에서 장기투숙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그런 럭셔리함? 네, 가장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가격? 가격!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한 달 동안 호텔에서 생활한 데는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 제가 생각할 때 2,000만 원, 3,000만 원 합니다. 돈이 없...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요즘에 많이 나왔다고 해요. 일하러 호텔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출발!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최소 비용 150만 원. 진짜 괜찮다. 정말 많으신가요? 저희가 작년 10월 초부터 장기투숙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진행 이래로 전체 예약권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높습니다. 주 이용 고객층은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트렌드가 되면서 20-30대 비즈니스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오디오 정글. 저희 한 달 살기 하러 왔는데요. 이비스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거를 장기로 한 달 이상 30일 기준에 약 15%에 대한 아프간스를 찾아오고 매월 약 한 4%에서 5%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이 작년 9월이었거든요. 약 9개월 정도 흘렀는데 9개월 동안 15%에 대한 그 결제를 장기로 판매를 했죠. 올해 말까지는 저희들 또 예상이 한 25%에서 28%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030 세대들도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연령층이 33세에서 38세 세대로 1인 가구 여성이 조금 많아요. 직장인이 많고 프리랜서가 좀 많은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령대가 되게 많아지죠. 가격이요? 네. 중요한 거. 저희는 노호텔을 한 달 숙박할 경우는 네. 12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이 범위 내에서 갖고 있습니다. 우리 1년 한달 괜찮죠? 네. 혹시 몰라 좀 더 고가의 호텔에 대한 정보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곳은 롯데 시그니엘 서울인데요. 가격은 한 달 최소 비용으로 990만원이라고 합니다. 제법 비싸죠? 보시는 것처럼 장기 투숙하는 동안 특별함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87층에 위치한 헬스장, 럭셔리한 수영장 등 5성급 롯데호텔 서비스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심 속 호텔에서 한 달 살기 가격별로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코노미스트 생활경제팀이었습니다. 안녕!